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제가 공연을 한번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여러분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로 제가 지금 사연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사연은요, 서울 남산에서 온 사연입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고 아 나도 뭔가 사연을 써봐야겠다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기서 그 사연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 나는 지금 이 광장에서 야탁광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음악도 좋고 이런 마음에 그냥 그 편안함을 또 사연에 적어주시면 네, 저희들이 수도권 공연에서 여러분들 타운을 통해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연을 소개해 드릴 것 같아요. 네, 저는 올해 35살인 여성입니다. 정확히 10년 전에 남산에 온 후 10년 만이네요. 10년 전에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며 산책도 하고 도란도란 대화도 나누었는데요. 세상 따뜻해지는 추억입니다. 그에 대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와는 헤어지고 오늘은 공연으로 남산에 방문했습니다. 청중 마이크와 함께 남산에 오니 음악과 함께여서 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날일 것 같습니다. 가을을 부르는 하늘과 바람의 온도가 저를 기분 좋게 해주네요. 그래서인지 올해는 솔로로 왔지만 더 좋은 남산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청중 마이크 화이팅! 이라고 서울 남산에서 사연이 왔습니다. 네, 모든 솔로들 화이팅이고요. 모든 커플들 화이팅이고요. 네, 다 같이 볼까요? 우리 청중 마이크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 사연을 주제로 제가 노래로만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장르는요, R&B 장르고요. 머메이드라는 그 인어공주가 좀 가슴 아픈 그런 애절한 사랑을 했던 그 노래를 담은 머메이드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한 내 사랑 자리한테
끝내하지 못한 하늘 잔인한 태양 나를 흩어져도 알잖아요 아름다운 그대께서 간직할 수 있게 난 하나의 사랑 You're always be my destiny You're always be my @이름1 씨와 박정희 씨와 이연자 씨가 불렀던 머메이드라는 곡이었습니다.